폭골사에서 시작하고 이러한 폭골 해가지고 금문산 등산 갔다가 다시 폭골사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. 지금 폭골사 앞에 왔습니다. 저희들은 상원한 금문산으로 계곡을 따라 올라가려고 지금 왔는데 계곡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는 겸 계곡 트레킹 겸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도 화창하고 바람도 불고 Thank you.
지금 폭포수에 물이 돌고 있습니다. 캄주가 지금 물에 빨래 들어가. 재밌습니다. 우와. 물이 막 돌고 있어, 돌고 돌고. 조금 올라오면은 우측 계곡은 서운암 계곡 쪽이고요, 좌측 계곡은
해무정 계곡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은 황홀한 계곡을 따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수에 물이 없으면 올라가겠는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. 내가 우회해라는데 그리고 상류로 올라갈수록 바위에 이끼가 상당히 많이 끼가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협곡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
저기로 저기로. 상운 폭포입니다. 원래 두 번째 루트까지 와우. 문산 사우나 사우나 지금 안그래 가까이 가까이네. 좋네 좋네. 등도 달리가 있고 시그널도 달리고 있고. 지금 바람도 불고 온무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. 상우남에서 사진만 한번 찍고 하산을 하려는데 사나이 존심이 있지. 음산까지 갔다 오게 됐습니다. 300m 남았어요. 하단길에 지금 어둠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끔끔해 잘 안 보입니다. 단디 내려오시 연우소 석골수까지 내려왔습니다. 지금 시간이 밤 8시입니다 지금 멘트 없으면 집에 못 가겠습니다. 아, 너 수고했다.